Nice game to you.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 1부 가볍게 승리를 했고요. 이제 2부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샤코를 대처하는 법을 사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좀 밴당하고 막 이러던 시절에는 샤코가 너무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잘 풀리면은 샤코 진짜 무섭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초반에 시작된 게 상대 정글을 말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샤코가 또 정글링 속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초반에 말도 안 되는 뭐 사기적인 속도로 자기 것 빠르게 먹고 빠르게 또 이동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가서 남의 것까지 빼먹고. 네네. 정글로 말리게 하니까 뭐 거기서부터 많은 게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네. 두 번째 상품 뭐 가볍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죠. 바로 화진 누님이 입고 계시는 바로 이 패딩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모주루 홈페이지 가시면 메인페이지 오늘 세 가지 할인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코트 그리고 두 번째 패딩 세 번째 바지인데요. 두 번째 패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 보카시 패딩 베스트고요.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상품이에요. 네. 59,000원이지만 오늘만 특별히 이 장인어른 시간에만 49,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미디움부터 X라지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톰하고 퀄리티 높은 울 혼방 패브릭 소재로 제작되고요. 큼지막한 후드 아까 보셨겠지만 화진 누나 머리가 하나하고도 반이 남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한 후드가 탈부착이 돼요. 그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예뻐요. 이뻐요. 진짜 이쁘고 말 그대로 정말 네, 옷이 통통하거든요. 기분도 굉장히 좋고 도톰에서 네 따뜻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또 안에 많이 껴입으니까 이게 바깥에 튀어나오는 게 멋있네. 요렇게. 그렇죠. 만나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캐주얼하게 입으시면 돼요. 잘 어울려요. 여자가 입어도 되겠네, 진짜로. 이게 진짜 도톰해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 만져보셔도 좀 아쉽긴 한데요. 도톰해요, 되게. 야. 그래가지고. 야. 도톰합니다. 따뜻해요.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입은 약간 좀 옷이 폼이 좀 살진 않는데 좀 아, 잘 살아요. 여자가 입으면 원래 이렇게 약간 큼지막하게 여자는 큼지막하게 입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저한테 입은 걸 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델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본인에게 어떻게 맞게 될까, 피팅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내가 좀 탐나긴 한다. 일단 이 색깔이 좀 예쁜 것 같네요. 네. 색깔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요 색깔밖에 없습니다. 색깔은. 미안합니다. 네, 색깔은 원 컬러. 원 컬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모자는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거. 사이즈는 미디움부터 X라지까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옷들도 다 모주룩에서 판매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내가 보기엔 요거는 놓치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내가 보기엔 요거는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시즌에 입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팔까지 패딩 이렇게 입기에는 모아들 쉽긴 춥거든요. 네, 요게 그런 게 딱이에요. 요럴 때 딱이에요, 이게. 요런 게 딱이라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여자친구가 옆에서 오빠 추워 이러면은 쓱 벗어서 딱 걸쳐도 좋고. 그렇죠. 미친 엑스야. 그러니까 반팔을 추입고 다니면 이렇게 말해줘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 제품 실제 가격 59,000원이지만 오늘만 특별히 49,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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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상품 드려야죠. 많은 분들이 장인어른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메인페이지에 여기 이 배너 클릭하시면 돼요. 3번까지가 오늘 할인되는 상품이고 장인어른 네. 이 배너나 여기 하진 누나 얼굴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주룩에서 제공하는 만원 쿠폰 문화상품권 그리고 셔츠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원 쿠폰 한 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준용 씨가 받았죠. 네. 두 번째 어떤 분 드려볼까요?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 넘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무려 27페이지까지 됐기 때문에 네. 한번 18페이지 한번 드려볼까요? 좋죠, 18. 제가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18페이지 어떤 분 한번 드려볼까요? 이건우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있네요. 이건우님, 지금 할인 중인 패딩이 너무 사고 싶은데 카드 한도가 4만 원 남았어요. 제발 만 원 할인 쿠폰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얼마나 썼길래 카드 한도가 4만 원이 남아? 제가 보기엔 이거 약간 주작입니다. 예, 그쵸? 느낌이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그렇죠. 4만 원 남... 예. 약간 주작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이건우 씨께 선물로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만 원이 남았고 안 남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문제는 이 할인 쿠폰을 가지고 패딩을 구입하겠다라고 저희 공언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 주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주작이라도 해서 받는 게 어딥니까? 정성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신춘문예라든지 이런 거 다 주작으로 받는 거예요. 모르시나? 여러분들 이건우 씨 만 원 쿠폰 드릴 테니까 패딩 구입하셔서 따뜻한 가을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워가지고 옷이 진짜 따뜻해요. 저 한번 입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안에 좀 셔츠를 입으셔서 약간은 안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님이 좀 날씬한 편이어서 자꾸 셔츠가 자꾸 올라와. 네. 이게 원래 셔츠랑 입기보다 그냥 티랑 입어야 되는데 그쵸? 따뜻하네요. 진짜 따뜻해요. 착용감이 좋은데? 네. 모자 써봐요. 모자는 뭐 저는 제가 굉장히 모자란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다가 이게 너무 좋은 게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목 부분이 이렇게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바람 불 때 여기 막아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닫는 거야? 단추가 있구나. 괜찮네. 똑딱이로 이렇게 난 좀 낀다. 좋은데? 좋다. 완전 좋지. 여기도 닫아야 되는데 마이크 때문에? 괜찮은데? 모자라 보이고? 하여튼 다른 것보다 질감도 나방! 굉장히 좋고 그러네! 그거였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숫자 되면서 네. 와! 어울리는데? 네가 더 똑같은데? 네네. 여러분들 요 패딩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죠. 네네. 따뜻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네네. 지금 딱 입기도 좋고요. 네. 제가 원래 그 슈퍼보드 흉내 되게 잘 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그러면은 저팔기 해줘야죠. 저팔기 완전 잘하죠. 해보세요. 손님 왜 그러죠? 너무 똑같아. 3점 박사 해봐. 그건 좀 못해요. 오공아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약간 그놈에서 제가 그 저팔계랑 사우정밖에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화진 누나가 잘 어울리니까 화진 누나가 입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입고 계세요. 입고 있어요. 네 좀만 이따가. 더워. 너무 이게 난방이 잘 돼서 네. 너무 더워요. 지금 제 겨가 올라 그래요. 쭉쭉 달래주고 네네. 좀 이따가 울음 그치면 다시 입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아니야. 네. 입은 한번 네. 계정 한번 좀 볼까요? 구경할까요? 계정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샤코를 1645판 하셨고요. 현재 다이아 1티어에 계시는데 점수 볼까요? 점수가 나 왜 사운드가 안 들리지? 저도 안 들려요. 이게 나갔는데요? 나갔다고 합니다. 뭐지? 우리가 꼼지락 되면서 만진다고 될 게 아니고 됐다. 네, 저기 빠져. 와, 야. 버튼이 빠져가지고 기계를 만질 줄 아시네. 이게 약간 타이트하네. 줄이 선이 네, 선이 좀 타이트해서. 오케이. 네네 볼까요? 어디 계시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 계시네. 샤코의 불안당들에 있어. 그러네.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진짜. 네. 현재 64점에 계시고 누누도 이분이 사실은 샤코장이기도 하지만 네. 누누도 거의 500판 가까이 하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 누누도 544판. 그렇네요. 누누장이냐고 봐도 되죠. 대전 기록은 뭐 역시 베이가가 중간에 좀 껴있네요. 룬 세팅은 이렇게 치타다라 넣는구나. 주문역에 이게 샤코, 이게 갑자기야. 샤코. 갑자기야. 저 좀 너무 깜짝 놀라서, 뭐지? 하고 생각했네요. 서포트, 이게, 모르겠네, 뭔지. 이게 뭘까? 이거는 주문역에 침영타가 있으면, 뭐를 할 때, 하죠? 누누도 침영타율이 중요하군요. 평타도 좀 치니까, 맞네. 이것도 샤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공속이속, 방어력.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물리피어, 치명타다나 있고, 추가 생명력수도 하나 넣었네요. 2%에 네. 물리피어 12.
그리고 특성 한번 볼까요? 특성은 9, 21에 샤코로 갈 때는 21, 9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룬 특성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물론 되게 중요한데 네. 막 한두 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건 큰 차이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운영하거나 막 이런 게 손가락이 제일 큰 것 같아. 그쵸. 진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은 손가락 싸움이죠. 네네. 그런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룬 세팅. 뭐 세네 개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힘든데. 처음에 살 때 두 개 주죠. 네. 룬은 두 개 주죠. 그냥 두 개 있어요. 제 부캐가 지금 룬이 룬 페이지 하나 세트로 사가지고 있는데 룬이 없어가지고 다 못 채웠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네, 불쌍해요. 이렇게 또 컵라멘터리 범 친구들하고 하는 것 같죠? 아줌마 이게 무슨 컵이에요? 무슨 뜻이지? 아줌마 A컵, B컵, C컵 말하는 건가? C컵이네. 아 맞네 맞네. C컵이네. 크. 괜찮네요. 이분도 나랑 정신세계가 비슷하네요. 월드컵이야 이러는 거 아니야? 4년마다 와? 막 이러고. 미친.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 네. 계정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심플하네요. 네. 자기소개처럼. 딱히 뭐, 룬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섞고 막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뭐, 흡는 2%에 나머지는 고정 데미지에 고정 방어력, 고정 마방, 이렇게. 치명타도 하나 섞어준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직, 게임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추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초콜릿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버블들 지금 바로 버블이 아니라 합니다. 버블이 아니라 뭐죠? 풍선 용어로 벨룬이요? 벨룬이요. 네. 벨룬이요. 네. 버블이 왜 나와? 지금 바로 낙겜 바라기님 네.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이 데이군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똥팀님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버블은 당구님하고 또 그잖아. 중2병 한창 돋을 때 페북에 나란 남자, 맥주 같은 남자, 거품 빠진 소리 들린다, 뭐 이런 거 글 쓰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마파가니 중계방에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고래기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도레미파 소울님도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뿌이님 어이구, 호신님도 감사하고요. 연라 뽕따님도 열 개 감사합니다. 뭐 막 넘어가. 그니까. 낚시꾼 김잭스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화면 넘어갈 거예요. 네. 이번에도 멤버가 또 화려합니다. 엠퍼런님, CV백스님 또 걸렸고, 이거 엠비션. 와. 나무가지 흥분하겠네요. 아빙고. 이분도 좀 많이 본 분인데? 글쎄요, 이분은 잘. 카타냐 장인 아닌가요? 그런가요? 400판. 이 정도면 장인급이네. 그쵸. KT 레오파드님. 이 KT 진짜 KT 분인가? 잘 모르겠네, 요즘에. 아기다. 진짜네? 진짜 KT님이네? 네. 진짜 KT님이네. 네네. 화려합니다. 상대 정글은 아무무. 이게 사실 아무무 카운터가 샤코다. 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잘하는 샤코는 초반에 좀 말리게 한 다음에 아무무를 네.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번에 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리글도 있네요. 그리고 심행님도 사실은 앨리스 되게 잘하시는 분, 그쵸? 앨리스를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죠? 멤버가 진짜 장난이네요. 네네. 오늘 장인어른은. 워낙 그 고랭커들이라 장인어른이 거의 뭐 응격급이에요. 근데 약간 좀 넘어설 정도로 되게 유용한 분들만 자꾸 걸려가지고. 보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와, 리그도 여기까지 와 있구나. 누군데요? 네? 이분 누군데요? 예전에 아랑 팀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아무튼 네. 이러면 애니서폿 탑 레넥턴 그리고 앨리스 코그모 피드 루시아? 아 미드 코그모구나. 미드 코그모구나.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보겠습니다. 뭐 다 막 부캐 막 그런 분들이려나? 아니 뭐 잘하시는 분은 다 잘하시겠죠. 애니팡이라도 되게 좀 조금만 땡겨주면 안 돼. 애니팡이요? 뭐라고? 저 피들님 이름이 뭐예요? 피들스틱이요? 네. 해녀왕이 될 남자요. 미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애니팡으로 보이지? 안 보여가지고 좀만 네. 멀어요. 이렇게, 이걸로 보세요. 이거 빛이 비쳐서 안 보여. 강나게 하시대요 진짜. 너도 땡겨서 보면 너도 좋잖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여기서 룬세팅 확실하게 봐야겠다. 아 이렇게 가네요. 역시 샤코 이렇게 하고 특성은 29일 완전 공격적으로 가죠? 주문력도 좀 올려주고
상관적으로 느낌을 주고 광기까지 찍었어. 광기에 치명상에 대파계 강타 그거 하나 딱 찍고 29일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거 괜찮을까? 괜찮죠. 어차피 맞으면 죽잖아 샤코는. 샤코가 탱탱 가서 뭐해요? 샤코 거인의 거리 뛰 가서 뭐할 거야? 하긴 그건 그런데 원딜이 뭐 거인의 거리 가서 뭐합니까? 좀 더 살겠지. 권능 욕하시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얘기죠. 그거는 이미 그 메타가 지난 그 워머그가 워낙 사기이던 시절에는 그렇게 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요즘에 정말 또 다시 핫하게 뭔가 딱히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는데 혼자 오르락내리락 해요 레닝턴 평가가. 한창 떴다가 잠깐 또 별로인 것 같다는 얘기 들었다가 다시 도대체 난리가 났죠. 아 근데 레넥톤 아웃백 레넥톤 이거 아웃백에서 돈 받았을까요? 그 광고한다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무식하다고 욕을 미친 듯 처먹었어요. 왜요? 이게 그 뭐지 아웃백이 그 상호로만 알고 있는데 뭐 호주의 뭐 그런 데래요? 뭐 아 그래요? 네 소 천국 같은 데겠지. 소가 그러니까 지쳐낸 지역 이름인 거야? 그런 느낌이래. 그러면 그 아웃백 단어 그, 같은 거래. 그래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 거기서 따온 거래. 그럼 거기서 따왔으면은 호주 지역이래. 그 지역에 뭐 기부하고 뭐 그러나?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그냥 거기는 정말 지상 낙원이라는 거지. 가면 소고기가 막 널려 있다고. 여기 가면은 청정 그 나라로 치면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한우 느낌일 거 아니야. 언제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느낌으로 상호를 만들면 그 지역에 보통 막 기부하고 그러는데. 그럼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은 켄터키에 뭐 줬어? 켄터키 지역이에요? 네. 남부지방 그거잖아요. 뭐 줬냐고. 아니 뭐 주는 건 아닌데. 켄터키는 닭이 맞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예의상 예의라는 게 있잖아. 예의상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어떤 그거죠. 에이. 나 모르니까 잘. 완전 행복할 것 같아. 진짜 말 그대로. 맞네. 춘천 닭갈비야. 그런 거 맞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아, 그 말 갑자기 그때 듣고서는 충격받았었는데 진짜 저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카오방. 아 카오방이 아니라 카오방 왜 가. 정신 차려. 지금 바로 봤는데 샤코는 여기서 박스잼. 네 박스 깔고 있고요. 아무무가 이러면 되게 불안하죠 사실은. 초반 아무무 와드를 지었어요. 오 W를 찍었으니까 웃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아, 이건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하죠. 마다드 중요했습니다. 아깝당. 여기 와드한 거랑 여기 와드는 다른데 여기 와드는 여기 오는 걸 몰라요. 네. 정글이 이쪽으로 오는 걸 몰라요. 그쵸. 그게 좀 크죠. 아무무가 제일 내가 보기엔 아무무 이거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이분은 어쨌든 다이아 1이기 때문에 뭐 그쵸. 과연 그리고 아무 이거 자꾸 보고 아무 픽한 것 같은데 오픽 오픽 서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뭐 바로 먹겠죠. 그렇죠. 혹시 몰라서 여기다가 박스 깔았고요. 나무라 좀 초반에 밑에서 살짝 와서 봐줬고요. 샤코 지금 출발의 주문력이 23이네요. 네. 근데 이게 레드 시작이랑 블루 시작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이거 먹고 가면은 박스 깔 돈이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진짜 빠르다. 눈에 봐, 미친 애들 같아. 이게 처음에. 고개를 막 이래. 그러니까 앞뒤로. 그게 좀 있네. 처음에 뒤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는 게 먼저 첫 타를 먼저 배우에서 치고, 그 다음에 빨리 자기 평타 맞게 돌아서 박스 엔터 어그로 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 꽤는 가네요? 오잉. 어? 이제 안 움직인다. 아, 튕기. 아니. 아니네요. 무슨 채팅을 했나봐요. 화려 안 갑니다 일단. 네. 이 다음이죠? 이러면 아무무 지금 오는데 그냥 카정을 안 갈 생각인지 아니면 벽을 넘어서 갈지 좀 약간 보이지 않았으려나? 와드는 움찔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봤을 것 같네. 서로 눈치 봤다 이거. 때리고만 가면 돼요 이거는. 그쵸? 어차피 이거 믿음이야기 때문에. 여기는 분위기 안 좋은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망하는데 봐봐. 걸리면 어! 이거 야 이거 실수인데. 네 실수했는데 진짜 죽어버렸어. 야 이거 실수인데. 와 벽을 넘어갔다고 당연히 벽을 넘어갔을 거라 생각을 한 거지. 맞네. 개념을 알아봤다가 아이고 아 일로 갔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다시 가네요. 아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뭐 차코는 잘 살았네요. 신발 샀습니다. 그리고 뭔가 또 1렙 때 3렙 차이 많이 나요. 지금 또 뭐 레드를 가졌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 여기서는 디글 어? 먼저 아 요거는 어쩔 수 없겠네. 네. 핏바라보는 게 돌아오면 다르죠? 얘기가 달라지죠? 핏바라보는 게 돌아오면 근데 고구마 센스 좋았어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러면 평탄 자 원투 아 잡고 잡아 잡고 전면 빠지고 아 점화 잡았네요. 잡았다고 합니다. 와 잡고 타이밍 너무 좋았네요. 진짜 좋았다 이거. 아 이런 피드도 살았고 네 밀어주고 가야죠. 그렇죠. 좋네요. 오 비타기로 이쪽으로 피하고 일단 스턴으로 한번 긁고요. 한번 더 긁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다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무빙 좋았습니다. 어 근데 본인의 그 카정. 네, 카정도 좋은데 그 본인 블루 있잖아요. 네 여기 조금만 똥 하나 남겨놨는데 그래요? 네 아까 한 마리 남았는데 체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일부러 오는 걸 거예요. 아 일부러? 왜요? 내 그, 건데? 그거 정리 그거 정리하고 가면은 늦으니까 늦어서 아닌가? 맞을 건데 일부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 말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닌가? 일부러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박스가 잡았다고요? 그렇게 그거 아닌데? 그랬으면은 이게 그쵸 있죠? 못 잡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시간차 내려고 진짜로. 어차피 상대 블루 타이밍에 우리 블루 먹으러 가면 좀 애매하니까 네. 상대 블루 뺏고 우리 블루도 매겨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카정 일찍 가고 어쨌든가 그냥 레벨링을 빨리 하고 빨리 가서 어? 안 잡혀 안 잡혀 왜? 아 고구마 역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아무